뭔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기대도 되고 그런 게 있네요. 재밌네요. 이런 거 찍는 것도. 혼자 해. 혼자 하라고 나 그러지. 자, 안녕하세요. 여전히 카사블랑카입니다. 카사블랑카 실키 투어는 따로 뭐 관광지나 이런 곳은 안 갔어가지고 오늘 유리 만나가지고 시티 투어 좀 같이 한 다음에 유리가 뭐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뭐 헤어샵 갔다가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자, 그러면 유리 만나러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유리 만나기 전에 뭐 다른 여행지에서 뭐 사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 선물 줄 것도 없었고 어제 막 계산하려고 하는데 유리가 계속 돈을 하나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어제 같이 백화점에서 유리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만나기 전에 그것 좀 사가지고 선물 겸 얼마 전에 또 유리가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좋아하고 좀 갖고 싶어하는 거 알고 선물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향수 좀 사러 가보려고 합니다. 백화점 자라에 있던 향수였는데 아마 이 자라 매장이 좀 크니까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생긴 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두 개 중에 뭐야, 둘 중에 뭐야. 아니 나 저게 아니라 이거다. 이거네요. 계산하겠습니다. 글로스? 사갑니다. 레츠기. 뭐 일단 그냥 선물 주는 거 자체가 서프라이즈니까 뭐 숨겼다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오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주겠습니다. 진짜 누군가한테 선물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라서 뭐 뭔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기대도 되고 그런 게 있네요. 뭐야? 언니 이거 갖고 싶다며 산다며.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아, so it's 아, 뭐야?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도착한 거 같네요. 핫산이세 모스크. 이것도 생각보다 높네요. 이쁘게 돼 있다. 색감이 지금까지 본 거랑 다르긴 합니다. 꾹 아까 그쪽이 아니라 여기인가 봅니다. 완전 새롭게 생겼네 여기. 이렇게 광장이 있네요 여기에. 기도 시간이라서 안에 못 들어간답니다. 뭐 기도 시간도 몰라. 아 알아. 근데 여기서 인사이드 기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근데 왜? 여기도 못 들어간다고 지금? 뭐 그럴 수 있지 뭐. 멀리서 봐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안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게 있으려나요? Let's wait. 사람 거기서. 다들 지금 못 들어가고 여기 서 있어요. 바다랑 딱 이거 수중 모스크 그런 느낌 날 것 같은데 입장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와 오늘도 바람이 세가지고 와 파도 장난 아닙니다. 야 서핑 할 줄 알면은 여기서 지금 서핑하면은 난리 나겠는데? 와 캐리비안 베이가 따로 없구만. 와 저기 벽면 봐요 파도. 사진 아주 엄청 열심히 찍어주는데. 오이구 씨. 31분이면 얼마 안 먼데. 피곤하면 안 된대요. 내일 프로젝트 때문에 택시 타야 된대. Lunch and dinner and then 맛있는 거 많이. 모로코 전통 음식 파는 데랍니다. 대포가 있어요. 오. 요새는 안 가고 요새 식당을 오네. 아버지, 어머니는 데이트 가고 싶으면 여기 많이 와. 아, 렐레. 아버지, 엄마 여기 많이 좋아. 아, 바로 식당이 아니라 이렇게 뭐 자파 파네요. 아, 고급 식당 같은데요. 파란색, 흰색, 색감 이쁘네. 메뉴판입니다. 영어로 써있긴 한데 글씨체가 읽기 빡세겠다. 밑반찬 이렇게 쭉 세팅되는 거랑 메인디쉬 하나 시켰는데 뭐지? 이거 올리브 엄청 실 것 같은데? 씨앗이 있어 이거. not bad. 괜찮네. 이건 그렇게 시지가 않네. 여기 단점이라고 하면 파리가 좀 많아요.
맛있어 이렇게 퀄리티 괜찮은데 이것의 스멜이 갈비찜? 갈비찜 어 똑같아 소세나 이렇게 브레드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 모로코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거 완전 갈비찜. 아, 어서. 진짜 갈비찜이다. 소스 맛이 진해서 맛있네. 맛있지? 드라이 푸드. 모로코 음식 같아요. 밥 먹고 이렇게 친구랑 릴스도 찍어야 됩니다. 재밌다. 재밌네요. 이런 거 찍는 것도. 친구 뭐 살 거 있다고 하고 내일 친구가 집에서 요리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재료 좀 사려고 여기 아까 밥 먹었던 데 옆에 마리나몰이라고 있어요 잠깐 방문했습니다 이거 토마토 소스 3 last one 소리스 뭐지 이건? 치킨 스톡? people stock? 지금 순간 이 카트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해. 혼자 하라고 나 그러? 저 가운데 가서. 이렇게만 해. 아. 혼자. 가. 할 수 있어? 이걸 갑자기 나한테? 오, 프로페셔널. 찹찹찹. 땡큐 시크란. 어? 잘했다. 이거 마시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제 고기를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게 조금 산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샀네. 일단 친구는 머리 하러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커피숍 가자고 데리러 왔는데 숙소 가서 노트북 챙긴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카페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 프렌치 친구 남편이 프랑스 래퍼래요. 아이고 애들 비즈니스 미팅 자리였구나 가수들 비즈니스 우리는 집에 보냈고 그 친구들 만난 자리가 프랑스 래퍼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친구가 유리한테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부탁하는 자리였어가지고 놀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영상은 별로 안 찍었고 내일은 이제 유리가 그 한국하고 좀 모로코랑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콘서트 관리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일 한국 아이돌 가수가 여기 카사블랑카로 콘서트를 하러 오는데 그거를 유리가 초대를 해줘가지고 한국에서도 안 가본 한국 아이돌의 콘서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좀 새롭죠? 일단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자 콘서트 당일입니다 그 콘서트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유리가 일찍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찍 와야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건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콘서트장으로 택시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완전 신인 그룹인 것 같아요 트렌드지라고 저도 이거 유리 인스타 보고 처음 알게 된 거였는데 여기에서 콘서트를 하나 봅니다 이게 이렇게 이른 아침에 콘서트를 하는구나 보통 원래 좀 늦은 시간에 하지 않아요? 오후 한 4-5시? 처음 와봐요 콘서트 이런 거 일단 친구 만나서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구가 지금 많이 바쁜가 봐 근데 이게 팬들이 막 모로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한국에서도 오고 그런 거 같아요 이 먼 데까지 콘서트 보려고 오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어디 앉아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진짜 팬분들이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쪽 멀리에서 구경할게요 여자 아이돌이었으면 좀 앞으로 갔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남자 아이돌이니까 팬들한테 양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도 바빠요. 사진 찍어주느라. 결국 앞자리로 이동했는데? 셀럽의 삶이 이렇게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7년, 15년 사셨다고. 다시 모로코로 올 수 있게. 오, 새롭다. 껴있다가 저도 잘못된 것 같은데? 사진 찍어야 돼. 셀럽의 삶이 뭔가 잠깐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나 봅니다.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제. 시작하네요. 힘들겠다 애들. 둘 셋 준비 준비 Hello we are crazy. BTS 노래가 빠질 수가 없지. 아직 신인 그룹이라서 노래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기본 베이스가 BTS겠죠? 해외 팬들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하네요. 한 3시간 정도? 아 아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역시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하고 앵콜 나와야 국룰이죠. 끝! 유리집 놀러 왔습니다. 이거 미트볼 해준다고 해가지고 2시간 잤대요 어제. 응? 일하느라. Because walking. 어제? Yeah, so you just 2 hours sleep. 2 hours sleep. 진짜 힘들었어서. Welcome to my crib. 완전 한국이 원하러 와요? 완전 깔끔해요. 어제 열심히 청소했대요. Yeah. No, my house is very clean. Yeah. 돌이 하면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오케이. Okay. 이렇게 깔끔한 주방을 갖고 있는데 요리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바빠서. 바빠서. 클린했어? 응, 클린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정도는 콜, 많이 있는데. 콜 많이 있어요. 응? 이거 요거트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이거 진짜 맛있어. 요거트가 그렇게 맛있대 여기. 해봤어요? 차이니스 스낵. 이거 많이 맛있냐? 근데 맛있어.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이가? 맛있어 이거. 맛있네. 마라 향 나는데. 외국인 친구 집에 초대돼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 미트볼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맛없어도 맛있는 척.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미트볼이 사실 실패하기 좀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It is 타진 미트볼? 타진을 만드는 거였구나. 그래도 요리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네. 어? 야, I told you I can. 칼 꼴꼴 접은 거 아니야? 밑간 마리네이드. 고춧가루. 섞어. 손맛이지. 애니안파도 있어야 돼요. 토마토 애니안파. 제가 듣기로는 이 타진이 물 없이 그냥 야채 수분만으로 만든다고 들었는데. 맞아. 봐봐 얼마나 물이 있어. 신기하네요. 도시가스가 아니라 가스를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양파랑 토마토를 갈아 넣습니다. 메인 미트볼. 벌써 맛있어 보여. 이쁜 사람 옆에 이쁜 사람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이쁜 사람 맛있는 거 만들어 할 수 있어.
When you eat, 리액션 못하잖아. 난 몰라. 좋아 안 좋아 모르겠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준비된 것 같은데요. 나 차리니까. 네. 너무 피곤해서 요리를 올려놓고 기절.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하는 열정. 하이라이트랍니다. 너 치즈 좋아하니까. 맛있어요. 오우. 와, 계란하고 치즈 가 딱 올라왔네. 식단에서 not this delicious like my style. 빵이랑 같이 느낌 있어. 얘들아, 난 진짜 가스 때문에 진짜 피곤해. 근데 유심히 이거 했는데 리액션 안 하면 많이 하나 거야. 이거 맛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빵하고 먹어도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어. I want to see your reaction. 뜨거워. 리액션 진짜 못해 이건 좀. 근데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근데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야. So I can get married. I can get married. You can get married. 할 수 있어. My husband never die from hungry. 고기 어때? 맛있어? 맛있어. 제가 이제 집으로 가야 얘가 또 피곤한데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유리가 초대해줘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아이돌 콘서트를 모로코에서 또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고 유리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카사블랑카 여행은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